消えてくれ。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모으는 학생이 있습니다. 등교하는 것조차 심상치 않으며 당번을 맡겨도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압도적으로 쿨하고 스타일리시한 학교 생활을 꾸는 그 학생의 이름은 사카모토입니다. 하지만 그 튀는 행동 덕에 일진들의 눈에 밟혔으니 사카모토를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오하요고자이마스. 오, 미친 개주작이죠. 빡친 일진들은 물을 끼얹어버리는데. 야레 야레 니와카메 데스카. 아니 누가 화장실에 우산을 들고 가냐고. 급기야 책상이랑 의자를 밖으로 던져버렸으니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롭게 넘기는 사카모토. 일진들의 머리는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냥 창고로 불러들여 대놓고 괴롭히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 화재가 발생했으니 도망치려고 해도 문이 걸려 나가질 못했습니다. 불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모두가 패닉인 와중 너무나 침착한 한 명이 있었으니 야레 야레 본토니 사와가시 히토타치다. 기! 레페티션! 사이드 스테프! 아니 뭐 옆으로 오지게 뛰면서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끄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남들이 보면 불을 발견한 유인원 같은 몸놀림이었으니 결국 선생님이 도착해 무사히 지나했습니다. 그럼 이제 괴롭힌 걸 꼰지르면 되는데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반성문을 쓰러가는 사카모토. 그냥 걔 호구쉐끼인데 어째선지 사카모토에게 반해버린 일진들이었습니다. 사카모토를 견제하는 건 일진들 뿐만이 아니었으니 뭔가 잘생긴 듯 미묘하게 생긴 이 친구. 나름 반에서 인싸가 되려는 녀석이었지만 모든 관심이 사카모토에게 쏠려버린 상황. 결국 꼴받은 노랑머리는 사카모토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웁니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러 일어나는 사카모토. 가볍게 정답을 얘기하고 앉으려는 순간 어 졸렬하게 괴롭혀봐. 투명이자 하면 그만이야. 어 준나게 공 던져봐. 아크로바틱하게 피하면 그만이야. 물을 세게 틀어서 골탕 먹이려고 해도 아니 오케이 알았는지 샤워를 해버리는 이 녀석. 그리고 하는 말이 오사키 이타다키마시타. 개주적이죠. 다음은 수학시간. 근데 창문에서 벌이 날아 들어왔으니 그냥 벌도 아닌 준나게 큰 장수말 벌이었죠. 여학생들은 오질나게 도망치고 괴빡치게 문을 닫아버린 상황. 교실은 순식간에 패닉이 되었으니 이마스그 세스쿠 나게시타라 파치와 크록테 응우크 모노 코겍스를. 그리고는 벌에 쏘여 죽을 뻔한 일화를 소개시켜주는 선생님. 모두가 교복을 벗어버렸죠. 하치코와 하지만 그 와중 도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이 있었으니 그리고는 말벌과 싸움을 시작해버립니다. 그것도 캠퍼스로 말이죠. 마나빈스 개치렸죠.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인기가 많아진 건 물론 노랑머리까지 인정해버렸습니다. 1학년 일진들이 벌벌기는 2학년 일진들. 보이 뭐 조폭 뺨치는 인상이죠. 쓸만한 빵셔틀을 만들었다며 휘파람을 부는데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이 미친놈은 빵셔틀마저 스타일리시했으니 그 맛을 본 자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목이 마르다며 아무 음료수나 뽑아오라는 돼지 일진. 그러자 자판기 음료수로 바텐더 뺨치는 블렌딩을 보여줬으니 음료수마저 인기 만점이었죠. 그 외에도 체육복을 안 가져왔다고 하니 직접 만들어주질 않나. 그거 닦은 실내하는 김연아 뺨칠 만한 매끄러움을 보여줬으니 사카모토의 서비스는 일진들을 넋을 놓게 만들기 충분했죠. 마리야마 오마이 사이킨 다른 데서 이크라 난데모 아노 1년이 맡아세스니다로. 고레모 아이츠오 노바스다메노 교육다. 그리고 이 미친놈은 일일이 지시하는 것조차 귀찮아졌으니 앞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알아서 받들라는 돼지일진. 머지않아 그 말을 후회하게 되는데 신발을 신기 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굽고 있질 않아. 신발을 걷어차버리니 걷기 싫다는 위도로 파악하고 리어카를 끌고 왔으니 야베! 그리고 체육창구로 도망쳐 다른 일진에게 도움을 요청. 그 순간 커튼이 거쳐지고 기가 막힌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으니 룸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모리 우타를 독서させていただきます. 勘弁して!
의도하진 않았지만 충격요법으로 직접 빵을 사 먹게 된 돼지일진이었습니다. 친구와 공부를 하러 친구 집을 방문한 사카모토. 문제는 친구의 엄마였죠. 사카모토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으니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찍고 있질 않나,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질 않나, 심지어는 100만원짜리 얼굴 미용기까지 구매했으니 이거 중증이죠. 다음날 여전히 공부를 하러 친구 집을 방문한 사카모토. 친구는 책을 학교에 두고 와 외출해버렸고, 와중 친구의 엄마는 사카모토의 신발을 발견했죠. 사카모토쿤와 この 家にいる. 그렇게 공포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사카모토쿤, 出ておいで. 何もしないわよ. もう坂本くんったら. 恥ずかしがらなくてもいいのよ. 坂本くん. どこかしら.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최애 드라마를 트는 아줌마. 그토록 사카모토에 집착했던 이유는 겨울 연가에 나오는 한류 스타 윤사마를 닮았기 때문이었죠. 신기한 모노네. 텔레비의 안의 히토다토 간단히 아키다메가 츠쿠노니.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카모토. 드라마가 끝나자 당당하게 아줌마 앞에 등장합니다. すみません。坂本君、僕はこちらの世界の住人なんです。あなたに触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嘘、そんなの。こんな悲しい恋があるだって。お母さん、大福食べよっか。これは僕のお母さんの甘く切ない恋物語。 한편 사카모토의 쓴맛을 제대로 본 돼지일진.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야부사. これ以上深入りすんな。後悔することになる。坂本はどこの国だ? 오이! このままじゃ2年のトップとして示しがつかないんだね。 그렇게 직접 사카모토 반으로 찾아온 하야부사. 요, 사카모토. うちの丸山が世話になったな。 하야부사 선배! ちょいと辛かしら。 그리고 이 미친놈은 지점토에다가 얼굴을 박아버렸으니 리얼로다가 낯짝보라고 얼굴을 박아버린 것이었죠. 그러자 사카모토의 낯짝을 가지고 싶었던 여학생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으니 거의 뭐 지우학을 뺨치는 수준인데. この クラスはすでにこの男によって統括されている. 꼴받은 하야부사는 지점토를 갈겨버립니다. 本来1年は相手にしねえ主義だが放課後2号線下の河原に来い. 그렇게 펼쳐진 사카모토 vs 하야부사. 선빵을 갈기려는 순간 경찰 아저씨에게 발견되었으니. 예, 미스터 아포리스. 先ほどのは 혼노 오타무레ですよ. 오, 테오시즈모카. 懐かしいな. 노크로세. 데와 오테노미 하이켄. 그리고는 진짜 손바닥 씨름을 준비하는 사카모토. 그의 열렬한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으니 결국 맞짱 대신 손바닥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친놈은 기가 막히게 피하질 않나. 위기 상황에는 원심력을 이용해 기사회생했으니 엄청난 혈투가 이어지고 비는 물론 천둥번개까지 치는 상황. 여기서 우리의 남주는 히히! 스탠딩 어텐션! 마사카! 카레와 여부 츠모리카! 카미나리오! 그리고는 한 손으로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보레 이상 続けて 오카즈오 히카레데모 코마리마스노데 택시 요바세테이타다키마시타. 그렇습니다. 바로 안테나는 개뿔 택시를 부른 것이었죠. 그렇게 사카모토를 인정하게 된 하야부사였습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개쌩쇼를 하고 있는 1학년 일진들. 바로 18금 빨간 비디오를 입수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 와중 사카모토를 발견하게 되고 빨간 비디오 입수를 부탁하는 일진들. 결계에 막혀 입장조차 못했던 일진들이었지만 바람을 만들어 스무스하게 통과해버린 사카모토. 아니 뭔 이 세계로 가는 문이냐고. 이 세계를 살짝 훔쳐보니 빨간 비디오를 춤을 추듯 선별하는 사카모토가 있었으니 개우졌죠. 그럼 이제 무사히 계산대에 가서 구매만 하면 되는 상황. 후방 지원에 힘입어 스무스하게 통과하고 있었지만. 오이, 나자 한류 코너 돌아나이. 다메다, 숫지마. 결국 같은 반 학생을 마주친 사카모토. 그 순간 여학생들이 몰려들어왔으니.
それは置いといて、本日はいい天気ですね。뭔 별게 다 비기죠. 결국 가볍게 흘려보내고 계산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판매원도 초짜 알바생이야. 가와레 거동이 수상하다며 점장이 직접 계산을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자 오히려 빨간 비디오를 추가해버리는 사카모토. 다다다 強がりか. それにしては随分お若く 高校生くらいに見受けられますね. よくご指摘いただきます. こちら 1週間 レンタ 当日で. この量を1日で 치료죠. 거기다가 직접 그린 롤렉스 시계까지 보여줬으니 결국 렌탈에 성공한 사카모토였습니다. 나, せっかくだし 오렌지で 간식회しようぜ. 오야, もうこんな時間だ. 帰ります. 에? 오! まさか! あの坂本ですら まだ重い. まずは 保険の授業で レベル上げだな. 사실 그 누구보다 순수했던 일진들이었습니다. 학교 축제가 다가와 축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일진들. 하야부사 선배, 오늘 사카모토 연대모 있을까? 뭐 이름만 들어도 PTSD 오는 일진이 하나 있었지만 사카모토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하야부사. 사카모토って 誰? 후카세상. 그리고는 단숨에 하야부사를 제압해 버리는데. 난낸 난금이 이해하세요. 하야부사 선배. 하이, 次. 이 미친놈은 일진들의 왕 후카세. 뒤에서 이간질로 조지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죠. 그의 손길은 1학년 일진에게까지 뻗쳐졌으니. 근데 1학년 일진 새끼가 웃긴 게 빨간 비디오까지 사줬던 정은 잊어버리고 눈싸움 한번 개발린 뒤 열등감에 휩싸여 후카세 이간질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1학년 일진 녀석들이 얘기를 해도 어쩌? 저도 히토리니시테군네가. 개질을 났죠. 그렇게 그 녀석을 빼고 일진 회의를 진행하는데 바로 후카세에 관한 얘기였죠. 겨울이 되어 3학년 졸업날이 되가지만 후카세는 졸업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미친놈은 몇 년째 졸업하지 않고 유급한 채 학교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후카세의 뒷작업에 당하고 있었던 1학년은 유나레바 사카모토쿤와 요자라니 가가야쿠 츠키난다요. そしてそれに群がる皆は月の光を求めて飛ぶ夜行中さ。いくら飛び続けたところで月には届くはずもないのに哀れな虫さ。教えてあげようか。君らしさを保持できてなおかつ皆を狂わす月を消す方法は。お願いします。 그렇게 다가온 3학년 졸업식날, 재학생 대표로 1학년인 사카모토가 뽑혔으니 인사를 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공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공을 올려 배구공을 쳐내는데 あれは? 私たちが まだ 1年生だった頃 球技大会で 天井に ボールを 打ち上げたまま ずっと取れずに 気になってた バレーボール! ひとまず これを 기념품으로 贈呈させていただきます. 빌드업 쌉질했죠. 그리고 재학생 대표로서 인사를 시작하는 사카모토. 그 순간 빠따를 든 일진 녀석이 등장했으니 선생님이 말려도 소용없었죠. 사카모토 기에테 그래. 그렇게 사카모토 앞에 도착했는데 먼저 히토스니 선택을 迫られる 時 시카즈코이텐자네. 右往左往することでしょう。そんな時はちょっと盲信してみるのも手かと思います。 갑자기 사카모토의 연출이 되어버린 상황. 時には人生の目標を見失うこともあるでしょう。そんな時は躍起にならず道楽に興じ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日に日に強く強くフォルテッシモに浮き彫りになるので。 아니 미친 개주작이죠.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 연출을 이어가는데 그 순간 빠따를 휘두르다 떨어지는 일진 녀석. 하나세요. 하나세 뜻대잖아. 아니 진짜 또라이 새끼인가? 여기는 희한테 다이만 하루니 아다이시네 가와이소나 야츠테 오봤다가라 가위로 나게츠게단다로. 아니 눈싸움 개발려놓고 손난로 준걸 저렇게 이해하는 또라이 새끼가 있다. 이건 진짜 개맞아야겠죠. 하지만 그 병신조차 너그럽게 감싸버리는 사카모토. 빠따를 오지게 맞아도 절대 놓지 않았으니 지분가 신지라레나이 손나 토끼와 신지테 쿠다사이. 토모다치요
わあ、美人刑事だぞ。これを持ちまして掃除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그렇게 무사히 인사를 마친 사카모토 이 일진 새끼도 존나게 맞아야 겠지만 문제는 후카세가 졸업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일진들은 후카세를 졸업시킬 방법에 대해 위논합니다. 한편 보건실에 도착한 사카모토 마침 거기에 후카세가 누워 있었죠. 俺は今年も卒業するつもりがないんでね。 あなたにとって卒業後の人生とは？ 例えるなら夜の海、何一つ光も見えず入ったら最後海の木図になるだけ。아그러니까사회나가면주도하는일진새끼니까계속유급해서학교에서애들괴롭히겠다뭐이런미친얘기를돌려말하는거죠진짜개쳐맞아야겠죠それは随分窮屈そうですね。僕なら今すぐ夜の海に飛び込み新大陸を目指しますよ。바로한방먹여주는거보소이후에는일진들에게가서작전이있다고말하는사카모토어느새졸업식은종료되고졸업생들이퇴장하는마지막순간후카세선고소스키오오메데토우고사이마스소토노세카이가돈나니아라나미다로우토테메다케노토다이미츠케테오요그노가스지테몬데스요네센파이히기이디스트락션그순간기가막힌일진파도로강제적으로졸업을하게만들었으니야레야레잔또오용해되르잖아요ですか그렇게무사히후카세를졸업시켰고1학년일진녀석의폭동은개주적이지만연출로인정되어벌을받지않았죠그리고사카모토는それでは坂本君最後の挨拶をこの度僕は某宇宙開発組織の招きにより海を渡ることになりました바로나사에스카우트된것이었죠마지막으로친구들의인사는마지막에못난얼굴좀보여줘라이거였습니다하지만기가막히게피해오히려역으로먹여주는사카모토それでは皆さんさようなら마지막으로반친구들의열렬한인사에감동을받은채학교를떠나며애니는막을내립니다徐々に成績も伸びてきて問題ありませんや。これも彼の影響かもしれませんね。友達の坂本くんの。え？38度2分風邪ね。今日は学校休みなさい。学ランならクリーニング出しとくから。夢じゃない。もう二度と会えないと思っていた坂本くんがこっちの世界に舞い戻ってきた。出ておいで。何もしないわよ。運がうぶなのね。